정말 아주 성판악이 아니라 관음사 쪽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지금 시작하는 길인데 아 너무 멋있습니다 지금. 아 구름, 우리가 구름 위에 있는데 이 밑에가 꼭 저희가 꼭 바다 같습니다. 바다, 바다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이 이렇게 멋진 곳을 지금 내려가는 걸 출발합니다. 자 내려갑시다. 아, 2시에 여기서 하산한다니까 저희들이 7시 반에 저기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여보, 1시 10분 정도까지 오는 것 같아요. 아 집사람이 또 사진을 찍어달라니까 일단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냥 완전 뭐 이 어? 왼쪽에 고사목하고 아 이게 뭐 환상이네 환상. 자 이렇게 뭐 이렇게 멋있어. 구름이를 알고 있어. 스틱 다 가져가? 스틱? 아니 아니 이거 위험해서 안 되겠어. 기현들 저기 있어. 응? 이게? 별로 가는 건가, 설마? 저게 영신이? 너무나 멋있다. 오. 와. 어 파이바 야 이런 건 본 적이 없네. 어? 백록단 옆이네? 오 백록단 옆으로 근접으로 왔네? 야 이런 아 저쪽이구나. 저쪽은 내려가는 내리막길 이쪽이네. 여기 저 사람들 내려가고 있네. 근데 여기가 아 백록단 바로 옆으로 왔구나 우리가. 좋네. 와보자는 모르겠다.
관음사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멋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여기가 백록담이고. 진짜 다른 나라에 있는 거. 한라산이 아니고 외국에 갔던 것 같아요. 저래 깊은 골짜기 암벽. 그러니까 백록담 옆에 이렇게 암벽이 있습니다. 암벽이. 그리고 물이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물이 내려가는 식으로 해서 저쪽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곳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구목돌이 아주 엄청나네. 와, 여기 뭐 관음사 내리막길은 관음사 가는 길은 눈이 진짜 한 1m 온 것 같아요. 1m 완전 눈입니다. 지금 눈길을 쌓인 눈길을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뭐 눈이 완전 눈천지네. 눈천지. 성파나 코스에서 올라온 길은 눈이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고, 여기는 뭐 거의 한 1m 정도인데 지금 내려가는 길 자체가 대단히 다 파묻혔어요. 파묻혀가지고 안 보입니다. 완전 어쨌든 뭐 뭐지 그거 전화 통화할 수 있는 정도 배터리 남았고 남겠지. 우리가 관음사 절을 들어갈 건 아니잖아. 그냥 그쪽 한방로만 가는 거잖아. 오, 진짜 이거 눈. 어디 해기야 이거? 아, 저기다 조그만 소 백록담처럼. 다음번에 뭐 가을에 당신 코스 잡았던데 조금 미안할 것 같아. 응? 응, 거기도 한번 잘 가봅시다. 하여튼 웬만하면 약간 이렇게 왼발을 약간 각도로 한 15도 각도로 틀어서 좀 가자. 이게 아이디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지금 당신은 그냥 직선으로 가는데 약간 틀어서 한 발로. 거기서 그 미끄러운 걸 지금 발견했네. 자, 이제 나는 갈치 시기라서 좀 미끄러운 게 좀 덜한데. 이렇게 원래 계단이 있는데 저기엔 계단이 지금 다 안 보이는 것 같아. 여기도 계단이 조금 보이고 계단 안 보이는 데가 많을 정도로 눈이 많이 쌓이고. 아이들은 벗을 수가 없네. 이 옆에 뭐 눈들이. 아, 너무나 정말 아름답네. 호젓하게 이걸 갖다 호젓하게 하산길이 아니고 호젓한 하산길. 지금 눈 위를 걷고 있습니다. 눈 위를. 산타나 코스는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여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고요하게 걷고 있고. 그래도 여기는 누가 또 들어가 봤어. 궁금하다고. 나도 좀 미끄러지네. 슬라이딩 생기네. 응? 이 아이젠 신을 써도 이게 녹으면서 아마 근데 이게 그게 느린다. 나 내 것도 느려. 어쨌든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스위스 타는데 얼음이 녹으면서 밀리는 거. 이건데 뭐 아무도 밟지 않아가지고 눈들이 그냥 쌓이면. 그럴 수도 있어. 여기에 사는 동물들. 그래도 이렇게 제한 시간을 두면 이제 사람이 안 오면 동물들이 또 활동을 하겠지. 이제 신중하게도 여기가 너무 높아서 먹을 것도 그래 만만찮을 것 같아. 원래 식물들이 자라야. 어? 여기 하긴 또 그 고산지대에 사는 뭐 양이나 뭐 그 동물들은 또 나름대로 있잖아.
애들 보면은 아 정말 존경할 만큼 절벽 오르내리면서 뜯어먹는 거 보면 모피였나 모피할 양털이었나 그때 이게 영화 나와가지고 이제 그 꼭대기에다 왜 그 하우스 그 저 비서가 킹스맨에는 그 비서가 당근 비서가 아주 악당으로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 그 높은 데는 동물들이 사겠다고 하는 거 보면 그럼 여기도 평소에 계단이 여기 있는 거잖아. 계단이 다 있는, 계단이 많은 건데 계단이 눈에 덮인 거네. 엄청나네 눈이. 관음사 탐방로가 이게 걷는 거리가 길으니까 조금 기피하는가 보구나. 사람들이 잘 많이 안 가는가 보네. 햇살이, 햇살이 딱 비치고 바람도 불지 않고 날씨는 오늘 진짜 우리가 한라산 올라온 것 중에서 최적이라고 볼 수 있네. 최상. 야, 그동안 몇 번 올라왔지만은 그 중에서도 아주 제일 좋은 날씨야. 제일 좋은 날씨고 제일 좋은 환경을 봐. 장관을 봐네. 백록담을 봤다 그러니까 할 말이 있네.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는데. 옛날 오면 비 내리고, 안개. 안개 끼고, 비 내리고 뭐 해가지고, 어쨌든 못 봤는데, 오늘 아주 쾌청한 날씨라서 멋있게 봤네. 아, 비탈 심한 데다가 눈 많으니까 속도가 엄청 느리네. 뭐, 완전 개걸음으로 가는 거야, 지금? 옆으로 가서 나도 스틱을 완전히 잡고 아 요즘 요즘 가요? 어우 진짜 얼었네 여기. 햇빛이 안 들으니까 얼었어. 야 이 코스가 진짜 난이도가 A급이네 A급 세상에. 엉덩이 앉는 것도 조심조심해서 옆으로 하는 것도 밀려요? 여기는 난 얼음에 얼음을 팍팍 벗기는 느낌이 있네 나는 또 아니 녹은 데는 나는 얼음이 얼음에 얼음은 또 이게 그 알겠니 날카롭잖아요 내 거는 또 푹푹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얼음을 밟고 가는 느낌이야. 밀리지 않았어. 여기 진짜? 여기는? 그냥은 뭐지? 아이젠 안 씻고 온 사람들은 절로 가길 잘했네. 이쪽으로 가면 굉장히 힘들었겠다. 다리 끝이 없어? 저기 보다 경사가 초행길인데다가 뭐라고? 그냥은 좋은데 방면 과제가 일단은 빙격이야 빙격 방면 하산이 과제니까 이 지금 계단에 있는 로프가 가이드 로프가 지금 다 잠겨서 눈에 지금 잠겨서 로프가 바닥에 눈 바닥에 잠깐 보여줘.
이 정도로 눈이 많이 쌓였다는 거. 그런데 거기서 잡아. 아니 가다 부딪힐까봐 딴데. 엄한데 부딪히면 다쳐. 그냥 이게 옆으로 가르켜 지금.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저 계단으로 가지 말고. 오히려 더 날려나? 잠시 가야지 하고 나가거든, 진짜 여기서. 이따봐. 다리를 걸어, 다리를. 다리를 걸어, 어디 한쪽에. 천천히 붙잡아가지고. 속도를 조절해, 속도를. 코스를 그대로 봤네. 장갑을 끼죠. 어? 혼자 죽지 말고. 아, 뭔데? 눈 위에 스케치네. 눈 위에 썰매네. 아, 여기는 로프가 다 잠겼어, 잠겼어. 눈이 엄청나네, 진짜. 다행히 로프가 옆에 있어서. 저기가, 저 아래 사람들도 있어. 저 아래 좀 쉬고. 저기가 지금 경사가, 저쪽은 좀 능선이네. 그 다음엔 또 내려가겠지. 내리막길이겠지. 심한 일은 뭐야? 아니, 그, 저기 지금, 저 밑에 사람들이 심을 주니까. 나 여기, 눈 없어요. 미안해, 눈이. 그러네? 왜냐면, 눈이 떨어지려고 좀 무섭지. 생각해 보이네. 여기는 경사가 벌써 완만해진 거. 아까 거기에 제일 북경 가면서 아픈 사람들이 쓰라인 타니까 썰매라 아주 고대로 갈 거네. 고대로가 툭 미끄러지니까 그냥 가는 거. 진짜 이 관음사 쪽이 눈이 한 뭐 2m는 넘고 속히 이상 온 것 같다. 눈 자체가 이게 녹아서 그랬지 쌓인 눈은 엄청나겠네. 그러니까 딴 데는 뭐 비가 와도 여기는 비가 아니라 눈이 내렸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 많이 내려왔는데, 아, 이 눈 좀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쌓여있고, 여기 뭐, 이게 계단 위에 있는 건데, 어떤 데는 저런 계단에 눈이 이 정도, 로프가 다 잠길 정도로, 지금 제가, 눈 위를 걷고 있는 겁니다. 눈 위를. 엄청나죠? 눈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나라 산이 아닌 이국적인 느낌이 너무나 풍기는 멋진 모습입니다.
이제 그만. 야, 저 매매가 매가 큰 매인데. 오. 야. 가라. 바람 사러 가러 내리막길인데 이제 내리막고 와서 거의 뭐 아직도 갈 길은 멀었지만 3시간 간다지만 그래도 산행 쪽이 좋은 것 같으니까 완만한 코스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위치마다 진짜 그 배경이 크요. 여긴 또 여기 또 소나무 군락이 형성되어 있네. 오, 우측도 그렇고, 우측도 그렇고. 여기는 꼭 이 일반 토지 같아. 일반 산. 한라산 높은 고지대가 아니고, 일반 산지대 같아. 아우, 소나무 좀 봐. 적풍이라나. 하여튼 소나무. 잘 자라네. 아이고야, 이젠 잘 차봤다. 이런 데가 더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게. 여기는 진짜 소나무 군락이 또 소나무 군락이네, 우측이. 우측 좌측이 아주 소나무가 딱딱하다. 야. 소나무가 아주 엄청나네. 지금 타고 가는 거 있잖아? 지금 타고 가는 거 있잖아? 응? 야, 뭐 소나무가 완벽한 군락이네. 자, 우측에 보니까. 오, 멋있다. 소나무 군락 사이에 등반로인데 눈이 아주 하얗게 깔려가지고 눈 위를 걷고 있습니다. 애들이 한 5-6cm 넘을 것 같은 눈 위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 조심. 멋진 소나무들이네. 이 한라산이 보니까 나무 군락들이 다양한 군락들이 형성되어 있네. 응? 여기로 안 왔으면 이 소나무 군락을 볼 수가 없는 거잖아. 조금씩 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운달이 좋네. 소나무가 하도 빽빽하니까 뭐 햇빛이 들어올 공간도 별로 없어 보이네. 저걸 그 아이젠이라고 고무줄 아이젠을 샀나봐. 고무줄인지 하여튼 뭔가를 그리고 하셨네. 또 두 분이서 맨날 시골에서 그 저기 새끼 가지고 고무신에다가 줄줄 말아가지고 그니까 거기도 원리가 아이젠 비슷하게 발끝 그 중심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덜 미끄럽게 살고 됐었는데. 아, 여기도 모노레일이 있습니다. 삼각봉, 이쪽에는 이제 가늠사 성인으로 올라가면 삼각봉 휴게소에서도, 3월달은 12시 반에 출근합니다. 아, 여기서 삼각봉 대피소에서 우리가 0.3km 왔네. 개미등,
삼나 휴게소인가? 거기 또 가야 되나? 삼나 휴게소가 아까 속밭 휴게소 그런 기능하고 유사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휴, 눈이 아주 많이 얼었다. 조심조심, 완전 뭐 얼음 같네. 이제 사람이 많이, 아우, 빙내지. 이만 조심하세요. 야, 나는 양 사이드 가는데. 오, 씨.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보통 일이 아니야. 눈이 그냥, 아, 이제 빠졌어. 아이씨. 아이젠이 빠졌어. 아유, 재밌다. 아유! 아이젠이 빠졌어. 금방 빠질 다행이지. 아, 밑에 밑에 가네. 대기, 잠시 대기. 하나가 걸려서 하나만 했더니, 아이씨, 하나가 툭 빠져서. 이쪽만 빠지지. 어렵게 지네. 짜증나죠? 엄청나. 빠지지 마라. 30분째 빠지지 마. 내가 일단 이쪽으로 잘 갈 테니까. 큰일 날 뻔했네. 가면 안 때려면. 이탈 길을 어떻게 내려가라고. 여기다 연막할 좀 뿌리라고 할 수가 없네. 눈이 뭐, 식을 때도 좋을 거 아니야? 금방사고가 터질 수도 있겠다. 위치가 또 봤어? 저걸 이제 휴지판을 해놓으면 군함대가 왔을 때 거기다 위치 파악을 하기가 쉽겠지. 그리고 어디에 움직이면 이제 팔에 힘이 엄청 들어가네. 뭐라고요? 내려오다 땀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려오는데도 땀나. 신경 쓰이니까. 내가 앞에 가볼까? 응? 아니, 나는 이게, 미끄러지네. 아니, 안 미끄러지는 줄 알고, 이게, 우리가 박았을 때, 그냥 이 눈길을 그냥 가도 되는가.
아이들은 여기 걸려가지고 넘어졌어. 얼마를 탔습니까? 저 이 썰매 길이 좀 That is interesting. Hey, 뭐야? 아이젠을 찍고 그렇게 못해. 여보, 나는 이게 그냥 수직으로 가도 브레이크를 걸어주네. 진짜 소나무 올라가다가 너무나 멋있다. 아, 이제 쓰였으니까. 오, 뷰티풀. 내렸습니다. 예, 가늠사 내려. 어우, 저 내려오는 길이 저래요. 저렇게 미끄러져요. 얘를 비타이 비타. 눈 봐, 눈. 아, 아주 뭐 험난합니다. 험난해. 소나무 군락은 아주 멋있고, 눈도 이렇게 많고. 어우, 이 눈 보세요. 이게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계속 타고 와, 옆으로 끼켜. 오, 야, 굿. 와, 저희들이 성판악 출탐방로 시작을 7시 반에 했는데 지금 성판악 주차장에 출발해가지고 백록담 가서 백록담에서 이제 가늠사 여기 탐방로 시작하는 쪽으로 왔는데 7시 반쯤 다 됐습니다. 거의 12시간을 등산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제 저 가늠사치구 탐방지원센터 이쪽으로 지금 출구했습니다. 다음 막판에는 우리 일몰이 되고 어두워가지고 핸드폰 라이트를 해가지고 끝에 나왔습니다. 아, 코스가 아주 엄청납니다. 7시 반부터 시작해서 1시쯤에 백록담 올라왔고 1시에서 한 2시쯤에서 백록담 내려왔는데 2시부터 7시 반쯤 왔으니까 5시간 반 정도를 이 가늠사 코스로 내려온 겁니다. 이 코스가 가늠사 탐방로가 해발이 한 300인가 4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성판악 대비해서는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코스 길이가 길어서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등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라산 탐방을 37년 만에 처음으로 백록담을 본 이런 여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시농부 지영규입니다. 이런 멋진 광역을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도시농부 지영규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